BTN 불교 TV 북다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에는 북다의 회원이 되신 공덕으로 이 어려움을,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시는 지혜와 행복하시기를 정성 모아 축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포교에 잘 쓰이고 있다는 것이 저는 항상 즐겁습니다. 이 공덕으로 좋은 일 항상 있으시고 간에 행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작년 한 해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냈습니다. 올 한 해도 항상 참선하는 마음, 무심의 마음, 부동심의 마음으로 한 해를 건강하게 잘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부처님의 가피로 항상 지혜롭고 슬기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부터 봄을 맞이하려면 특히나 이르게 꽃을 맞이하고 싶으면 눈을 잘 쓸어야 한다 했습니다. 매화꽃이 제일 먼저 피잖아요. 매화꽃 아래에 눈을 쓸면 매화꽃을 일찍 볼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춥고 움츠려드는 겨울이라 할지라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새 봄 맞이할 준비를 이르게 한다면 더 훨씬 이르고 또 예쁘고 화려한 꽃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늘 정진해서 새로운 복을 쌓는 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축년 소의 해가 밝았습니다. 소의 해는 그 많은 소 중에서 흰소의 해입니다. 흰소는 우리 불자에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부처님께서 열방경에서 말씀하신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 불성이 흰소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흰소를 우리는 부처님과의 인연을 통해서 검은소에서 흰소로 바꾸어서 이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불자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밭에 이미 뿌려져 있는 씨 같은 불성을 깨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법문을 듣는 것이 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BTN 불교 TV가 매 시간 주옥 같은 법문이 이 법문의 감로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이원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진명입니다. 스님, 네. 영상을 통해서 네. 우리 BTN 불교 TV를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네. 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아니, 좀 말씀을 듣고 네. 보니까 막 저도 막 힘이 생기고요. 네. 2021년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네, 스님들 말씀처럼 네. 아마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네, 네. 아, 이제 막 시작된 2021년은 방송을 함께하는 시청자분들과 또 우리 붓다회 회원 여러분들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이들과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서로 아끼고 보듬으면서 네. 다 함께 더 큰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 그런 힘찬 한 해가 되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아, 우리 스님 말씀은 네. 그냥 이렇게 듣고만 있어도 이렇게 막 마음에 확 다가와요. 머리에 팍 꽂혀. 청진기. 예, 지난 한 해 네. 우리 모두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2021년에는 이 코로나19 아유. 예, 좀 썩 물러가고. 썩 물러가야죠. 예. 물러갈 겁니다. 예, 우리 네. 모두가 정말 네.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꿈꿀 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스님, 그러려면은 네. 우리가 수신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우선 제 자신부터 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우리 이원종 불자님은 네. 이미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래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네. 아무리 경전을 많이 배우고 읽어서 뭐 자로 외우고 우로 외우고 거꾸로 외우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네. 사실은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 남의 소를 해는 것과 같다. 아, 남의 소를 한다. 남의 소를. 어. 자기 소를 세야 되는데 남의 소를 세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네. 백날 남의 집 소를 세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네. 내 소가 아닌데요. 작은 것 하나도 실천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부따회에 동참을 하셔서 네. 우리 방송 포교사가 되는 것도 2021년에 네. 희망을 더하는 훌륭한 실천이다. 실천 중에 최고의 실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여러분 1850108번 네. 뭐라고요?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누구나 동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요즘은 또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아. 부처님법과 이념 맺게 하려고 우리 불자님들이 반려견이나 반려묘 이름으로 예,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 방법도 있었네요. 예, 그럼요. 네. 반려묘, 반려견 없으세요? 저는 예, 아직 없습니다. 없군요. 네, 앞으로 한 마리 입양을 네, 네, 하시도록 네. 하고 네. 우리 부따회 후원 등의 소원지도 올릴 수 있으니까요. 네. 새해 희망 원하시는 일들 네. 1855-0108번 네. 네, 부따회와 함께 모두 성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동참 기다리면서 이 네.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네. 전화하셔야죠. 전화해야죠. 자,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네. 가슴이 떨립니다. 아, 어떻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요? 네. 뭐라, 혹자는 뭐 마당놀이의 여왕이다. 네.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아, 연극입니다. 아. 예, 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연극상을. 그렇죠. 네. 예, 대한민국에서 주는 모든 연극상은 다 받으셨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존하는 대한민국 배우 중에 네. 가장 많은 얼굴을 가진 배우. 네.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네. 김성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마 너무너무 배가 부르고 행복해갖고 오늘 날아갈 것 같은 기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새해가 너무 잘 될 것 네. 같은 우리 네. 이원정 씨의 덕담이 저를 네. 아주 행복하게 만드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새해부터 네. 또 우리 불자님들 만나 뵈니까 반갑고 네. 그리고 올해는 좋은 일들만 있기를 우리 서로 기원해요. 네. 네. 우리 이원종 불자님이 네. 정말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시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네. 연기자에게는 최고의 찬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만큼 역할을 다 잘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또 아니, 그것을 제가 배웠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교직에서 그 네. 많은 후학들을 가르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원종 씨까지도 맞습니다. 지도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최고이십니다. 예. 그런데요. 오늘 네. 이렇게 저도 오랜만에 뵙게 됐거든요. 네. 근데 더 고아지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김성녀 불자님 어떻게 비결이라도 있으시면 오늘 좀 공개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쁜 나이는 지났고요. 이제 보이십니다. 이뻐 보이고 싶은데 네. 이뻐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늙어야 되는데 네. 그 마음을 이제 사랑하고 네. 베풀고 네. 어려운 사람 돕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네. 닦고 그러면 이쁘게 보이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오늘 또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연꽃 같은 색깔을 연꽃 빛깔 네, 네. 연꽃 빛깔 아, 입고 왔습니다. 정말 연꽃처럼 네. 오셨어요. 네. 네. 정말 작년에는 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었잖아요. 네. 특히 공연 예술하는 사람들은 관객이 와야 네.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게 영화하고 방송하고는 틀린 건데 네. 직접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렇죠. 답답하시고. 네. 그런데 네. 이제 저보다도 후배들 연극하는 그 아주 젊은이들이 네. 너무 힘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그중에서도 이래 공연 예술에 그 정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네. 그래도 막은 오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저기서 계속 공연하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후원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제 이겨나가고 있어요. 네. 올해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리고 이 지금 이 부따회에서도 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잘 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냥 실천, 먼저 돕고 또 좋은 일을 만들어가고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뭉쳐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극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국민들이 다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글자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도우려고 요만큼 덜어내면 아마 배로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신심높기로 높기로 아주 손꼽히는 글자신데 우리 불교TV는 자주 보십니까? 네, 불교TV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돌려보면서 보죠. 우리 저 법문도 듣고 또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음성 공양을 많이 하는 쪽이라서 직접도 출연도 하고 하니까 제가 나온 것도 보고 그러면서 불교TV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TV는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으려면은 이게 지금 재정이 든든해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붓다래에서 열심히 하면 앞으로도 저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국장님, 지난번 붓다회 이 방송 나간 다음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다고요? 예.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 남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보낸 사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별한 남편을 위해 부따회를 가입하고 등을 박힌 김난여 보살님의 사연이 나간 후 그런 전화가 많이 왔는데요. 아, 그랬군요. 부산에 계시는 서경님 보살님 사연은 31살에 일찍이 남편을 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남편을 그리워하기보다도 자식과 함께 살기 바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7년이라는 세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살아서 어느 정도 살았는데 우연치 않게 불자지만 부다의 프로그램을 봤는데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너무 자기가 놀랬고 또 회한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가지고 남편 이름으로 부다의를 가입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남편도 그리워하고 기도도 남편을, 해드리고 그럼 어쨌든 남편의 사랑을 한번 다시 한번 그러게 됐는데요. 또 어느 한 분은 조금 사연이 좀 재밌는 사연입니다. 부다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땅도 기증하고 부동산도 기증하고 뭐 사후의 재산도 기증해주시고 했는데 폐물도 기증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불자님들은 나도 뭔가를 방송 포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고 특히 돈이 없으니까 무엇을 했을까 싶을까 하는 데 고민을 많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대전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황귀하 불자님입니다. 그 불자님은 돈 말고 다른 거를 내가 갖고 있는 건 무엇일까 했는데 자기가 농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농토에 수확한 쌀을 그 아들과 함께 그 지난해 20날 그 트럭에다 10주짜리 20포를 싣고 왔어요. 아들과 함께. 세상에.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그 사찰 순례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못했는데 이번에 부따이를 보면서 불교 발전에 공헌하고 싶다 하면서 후원을 해줬는데 이분은 내년에는 내가 직접 져서 갖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랬군요. 참 이제 방송이 몇 회가 나가고 나서 이렇게 다양한 불자들이 후원을 해오고 계신데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 국장님, 2021년도에도 부따회는 변함없이 더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어떠한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자들의 기본권은 신행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신행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쉽게는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사찰도 참배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신행산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불자들의 신행생활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방송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불도 드리고 맞습니다. 함께 음악도 듣고 참별과도 듣고 또 한 가지 스님 사찰 순례도 가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방송으로 신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 제가 좋은 소식 하나 들었거든요. 네. 아니, 우리 부따회에 가입을 하면은 병원비가 감면이 된다고요? 저번에 방송에 한번 나갔는데요.
벌써 혜택을 받은 분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와, 빠르다. 빠른 분인데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네. 병원에 갔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가지고 네. 제가 직접 병원에다 전화를 했어요. 네, 바로 혜택 네. 볼 수 있도록. 바로 혜택을 볼 수 있게. 아. 그랬더니 그분들 되게 반가워하면서 네. 되게 빨리 조치해 줘서 고맙다 아이고. 하면서 이런 연락이 왔는데요. 예. 어떻든 간에 동국대 의료원하고 저희하고 예. 예.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아,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약사열의 가피를 받도록 해준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동대 의료원 산하 다섯 개 병원, 일산병원, 예. 일산한방병원, 예. 경주병원, 경주한방병원, 네. 분당한방병원에서 아. 개인 진료비 15%하고 아, 네. 종합검진비 20% 감면했다고 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네. 잘 모르신 분들은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 분들은 네. 1855-0108에다 문의 주시면 네. 어떻게 혜택을 받고 있고 네.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네. 1855-0108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네.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네. 본인 15%와 20% 예. 이거 상당히 큰 거잖아요. 아이고 현찰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김성녀 부자님 예. 우리 붓다회 가입을 하면 예. 이런 큰 혜택이 있는 거 모르셨죠? 전 몰랐어요. 아니 근데 방송 포교 후원도 해서 마음도 네. 기쁘고 네. 그다음에 또 의료 혜택을 받으니까 또 기쁘고 예. 기쁜 일 연속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부자님들이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 다 건강하지 않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붓다회가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도록 저희가 모든 혜택을 드리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금상첨화란 말이 이럴 때 쓰는 제가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돼요. 고맙습니다. 정말 예, 이게 우리는 마음의 치료를 해드리는 네.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네. 우리 후원자들과 우리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 한다는 네. 거는 굉장히 이 마음의 그 어떤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참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방송폭에 동참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네.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방송국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아주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하고 네. 방송을 후원해 주신 분들이 네. 서로 윈윈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럼요. 무엇보다도 네. 저희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좋은 콘텐츠를 많이 개발을 해서 네.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네. 게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지대방을 진행할 때 항상 끝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 저희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또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겠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따뜻한 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저희는 네. 따뜻한 프로그램으로 네. 보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기쁜 소식이 또 하나 네. 있습니다. 우리 김성여 불자님 혹시 드라마 붓다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아니 제가요 네. 주위에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뭐 네. 55부작 대작이고 네. 인도에서 만든 큰 정말 네. 훌륭한 작품이라고 너무 좋고 재밌고 감동적이라고 그러는데 네. 제일 제대로 챙겨보질 못해서 너무 그러시죠. 안타까워요. 네, 바쁘시니까 이해합니다. 이번에 네. 다시 이제 한번 편성을 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해요. 어머. 그래서 한번 너무 다 55부작을 놓치지 네네. 말고 꼭 보시면 꼭 보겠습니다. 네. 언제 하나요? 네.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네. 또 어떻게 출가를 해서 어떻게 성불을 하고 어떻게 이 가르침을 펼치는지 네. 또 열반하시면서 우리 후세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네.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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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우리 김성녀 불자님처럼 네. 아직 못 보신 네. 분들을 위해서 네. 준비를 했는데요. 1월에 다시 한번 합니다. 아, 그래요? 드라마 붓다를 재편성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국장님 네. 어떻게 구체적인 일정은 나왔습니까? 예, 그 네. 불자들에게 감명 네. 기쁨, 불자들에게 자긍심을 준 게 네. 드라마 붓다예요. 맞아요. 저희가 17년부터 드라마 붓다를 편성을 했는데 그때마다 재방송 요청이 가장 많은 프로가 드라마 붓다예요. 예, 그렇죠. 이 드라마 붓다는
불자들에게 자긍심을 준 거고 하지만 다른 종교인들도 브라마돔을 많이 봤는데요. 아. 다른 종교인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부처님의 모습,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다른 종교인들까지 전화가 온 프로가 드라마 붓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고 후원해 주시는 분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도 1월 4일, 1월 4일 오후 9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방송을 합니다. 9시? 예, 1시간씩. 매일매일. 예, 매일매일. 네. 그리고 55편을 다 끝날 때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재방송도 해드립니다. 너무 잘됐다. 그러나 본방을 사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드라마 붓다를 보고 또 그 사상을 배우고 또 신심을 키우는 또 계기를 갖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예.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처님 일대기를 잘 모릅니다. 네, 그냥 맞아요. 아르마리로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드라마 붓다를 보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놔두신 뜻을 정확히 알았고 부처님이 수행과 고행의 뜻도 알았고 깨달음도 알았고 왜 또 포교를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정확히 불자야 하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어느 스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신도들에게 법문을 했는데 그 법문한 것보다 드라마 붓다가 더 포교 효과가 더 크더라.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맙다. 진짜 감사드린다. 너희들 때문에, 그러니까 드라마, 그 불교 TV 때문에 불교가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후원금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또 어떤 한 구로동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불자님은 드라마 붓다에 감명돼가지고 공인중개사 집 보러 오는 분들한테 드라마 붓다 보세요. 드라마 붓다 보세요. 또 한 가지 붓다에 가입하세요. 붓다에 가입하세요. 그렇죠. 그걸 꼭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드라마 붓다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붓다에 가입 운동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드라마 붓다는 우리들에게 많은 걸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희망과 용기, 꿈 그런 걸 다 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래서 드라마가 필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드라마 하면 막 제 눈이 반짝반짝 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님들이 사실은 법문할 때 부처님 일대기를 다 가르치거든요. 근데 불자들이 배울 때는 이건 공부야. 공부다 보니까 머리가 외워야 안 들고 막 외워야 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까먹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로 보니까 그냥 그 장면들이 팍팍 와서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은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를 책으로 배우지 않고 드라마로 배우거든요. 맞아요. 예, 그 고려를 세운 사람이 왕건이 아니고 배우 이름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배우 이름으로? 배우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아이고. 그만큼 사람들 뇌리에 이렇게 정확하게 박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붓다가 진짜 중요하고. 선생님, 맞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죠? 뭐 드라마가 우리 이 불교 드라마가 왜 필요한지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모든 뭐 드라마든 영화든 그리고 마당놀이든 뮤지컬이든 어느 작품이든 사람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 그게 주는 감동을 하려면 좋은 작품으로 만들려면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만드는 작품도 있고 몇 년에 걸쳐서 만드는 작품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좋은 작품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비가 또 엄청나요. 엄청 그러니까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아이디어도 뛰어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몇 년에 가서 하려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아시잖아요. 후원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없죠. 바로 이런 좋은 작품들이에요. 드라마든 모든 게. 저는 불교 음악을 해서 음악극 뮤지컬처럼 붓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무대에서. 근데 그거 제대로 만들려면 제작비가 엄청나요.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꿈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가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십시일반 마음들이 모여서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듯이 후원을 해서 이 제작비가
충분하게 네. 모여야 네. 좋은 드라마를 만들고 예.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 움직여서 예. 우리 불교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예. 예. 네. 그, 이 드라마 부다는 네. 인도의 사업가가 만든 건데요. 네. 그렇죠. 10년을 거쳐가지고 2천억을 투자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2천억? 예. 그러니까는 2700년 전에 예. 인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아. 그러니까 말이나 그다음 문화, 그렇죠. 옷, 먹는 거, 생활하는 거 모든 것을 네. 재현하다 보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요. 와.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인도를 비롯해서 네. 그 불교 국가에서 다 방영이 됐거든요. 아. 그 방영될 때마다 인기 베스트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 TV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방송했을 때도 네. 최고의 방송으로 이제 칭찬을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했던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막을 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네. 네. 최고급 성우를 써가지고 아. 부처님의 목소리로 아, 네. 더빙을. 더빙을 했습니다. 네. 그 감동을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은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드라마 부다가를 그 판권을 사오거나 방영권을 네. 그다음에 성우를 붙이고 뭘 하기 위해서도 네. 저희가 몇 억을 그렇죠.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네. 이것이 다 부다의 힘, 아. 부다의 보시들 때문에 네. 그런 것이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다음에 혹시 그런 드라마 부다뿐만이 아니라 어떤 걸 하게 된다면 우리 불자 이 연예인들 최고의 이 예. 연기자들이 있잖아요. 이 목소리를 좀 갖다 쓰세요. 역할을 좀 주세요. 한 가지 재미난 하고 있었던 네. 것들은 그때 드라마 부터 할 때 그 더빙에 친 성우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도 그 한국 불교계 성우계에서는 되게 유명한 분들이었는데 네. 그분들이 나중에 이걸 다 끝나고 나서 네. 재능 기부를 하겠다. 아. 그렇게 저희한테 아유, 감사해요. 제의도 해왔고 와서 재능 기부도 하신 성우분도 계신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아우 예. 감사합니다. 우리도 재능 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불자님들도 불자님들이 그런 역할을 네. 할 수 있도록 네.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부다의 회원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제작되고 방영된다는 점을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1855-0108번 예.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여기에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네. 사세요. 네. 네. 아, 뭐 하고 계세요? 네. 전화하셔야죠. 네, 맞아요. 드라마 부다의 재편상의 기쁜 소식 네. 전해드렸습니다. 기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BTN 불교TV에서 네. 자체 제작하는 드라마가 어서 빨리 나와야 된다. 아, 그런 나와야죠. 생각도 여기에다가 네. 살짝 예, 지금 네. 저희 회사 방침 중에 하나가요. 자체적으로 네. 부처님 일대기를 드라마로 만들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예.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네. 우리 불심 깊은 네. 거사님 한 분을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네, 어서 어서 소개하십시오. 아니, 네. 성남에서 이 옷을 만드는 일을 네. 하시는 분인데 네. 특이한 게 직원분들이 다 불자시래요. 다 불자. 아니 상상만 해도 그 분위기가 딱 그려지지 그려지네, 않습니까? 그려져요. 네, 네, 네. 먼저 우리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성남의 한 빌딩 지하, 재봉틀 소리가 쉼없이 이어지는 이곳은 니트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의류업체 애플 니트입니다. 숙련된 전문가들의 꼼꼼한 손길을 거쳐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다양한 디자인과 색감의 옷들이 탄생하는데요. 각자가 맡은 일에 몰두하며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 얼핏 보기엔 여느 공장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곳만의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공장 곳곳에 걸려있는 부처님의 가르침, 손 닿는 곳마다 놓여있는 불서들, 그리고 부다회 가입 신청서. 대표님부터 일하는 분들 모두가 불자기에 가능한 일이죠. 여기 불자분들이 있으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같은 마음이니까 대화도 아무래도 공감이 가고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평소에 BTN 좀 많이 보세요? 아, 네, 라디오도 많이 듣고, 예.
일하면서 많이 이제 라디오 듣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면에서 위로도 받고 이제 힘들 요즘에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런 면에서 이제 뭐 많이 듣고 좀 위로를 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19로 전 국민, 전 세계가 힘들었던 2020년. 애플니트도 예외는 아니어서 20명이 넘던 직원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데요. 가족 같은 동료들이 떠난 자리를 지키며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든 상황. 하루 종일 함께하는 BTN 라디오 울림이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눈과 손은 작업에 몰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부처님 경전을 암송하는 사람들. 일터가 곧 법당이고 기도처이고 수행처인 셈이죠. 우선 뭐 다른 데보다 소장님이 정리정돈도 깨끗하게 잘 하시고 또 일하는 사람들도 서로 잘 맞춰가는 것 같아요. 네. 공장 한켠에 자리한 자그마한 사무실. 종일 울리는 기계 소리도 아랑곳 없이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이분은 애플니트를 이끌고 있는 김병준 대표입니다. 지금 막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기고 그래서 저도 이런 시기에는 절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냥 사경이라도 하면은 마음이 편해지니까 네, 득템이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적 위기에서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김병준 대표. 부처님 가르침을 버팀목 삼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축이 돼 있죠. 지금 소상공인들, 지금 뭐 저도 어렵지만 다들 어렵죠. 굉장히 어려워요. 최고조에 지금 달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우리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유지가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종사하는 인원들 십몇 명 전에는 뭐 한 배가 됐지만은 거기에 식솔들이 다 합치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뭔가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그런 마음에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더 어려운 시기 올지 그래도 이게 내야죠. 불가피력으로. 아유. 나. 먼저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 뵈었는데요. 우리 김병준 불자님께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네. 아, 네. 아, 너무 고맙고 정말 너무 좋아하는 예. 최고의 팬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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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 뵈기로 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네. 그게 막 그 목탁 소리에다가 네. 경전 나오는 소리에다가 네. 또 이렇게 사경하시고 사경도 하시고 이렇게 편하신 그 맞아요. 외모에서 네. 그게 다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그렇죠. 네. 너무너무 평화로워 보이세요. 예.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직원분들이 다 그러니까 불자세요? 아니 이렇게 혹시 네. 이렇게 불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직원을 채용하나요? 그게 아니고 이제 공장에 이게 처음 이제 입사할 때 네. 오시잖아요. 네. 네. 오시면은 공장 내부 이 분위기 자체가 네. 뭐 절 불교 달력 걸려 있고 예. 연꽃 그림 걸려 있고 그게 굉장히 여러 군데 이렇게 비치를 했어요. 그게 넓으니까 네. 그걸 다 보거든요. 예. 자기 자신들이 아. 그러고는 들어오세요. 아. 오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신다거나 뭐 어떤 다른 종교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한다거나 그게 없이 그냥 전체가 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절로 네. 네. 스며들었고 불교 네. 불교 공장 네. 불자들의 공장 네.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종교가 각자 다르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죠. 네. 화합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어요. 네. 네. 그러나 그래도 좀 더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하고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네. 무슨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네. 마음이 한 군데로 모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뭐 이 부처님 말씀에도 어떤 그 예, 화합하고 네. 서로가 용서하고 네. 예, 뭐 이런 거 예,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네. 좀 그렇게 그러니까 뭐 더도 덜도 말고 그냥 가족이에요. 네. 공장 네. 분위기가 예, 굉장히 가족 같아. 평안하잖아요. 네. 네네네. 네. 가족.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이런 비유를 해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스님 네. 제가 이 불교 방송에 오다 보면 엘리베이터를 네. 탁 누르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 그때부터. 예예. 예, 예. 어,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예, 입구에서부터 마음이 네.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이게 네. 이 가족끼리 느끼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아, 그럼요. 선생님도 그러시죠. 네, 그래요. 여기 오면 예. 다 우리가 예. 같은 불자로서 그냥 친근감 네. 그리고 뭐. 뭐가 이렇게 반갑고 예. 또 다 친절하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족이란 네.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막 직원분들도 막 열심히 일하시면서 막 네. 듣고 또 들어오는 대로 가서 또 법당에 절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방송국이라기보다는 절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아주 친절하게 처음에는 이상했었는데 그게 그냥 일상처럼 네. 다가오거든요. 네. 그냥 네. 스며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직원 수를 많이 줄이셨다고 하셨는데 몇 분이나 되셨는데 몇 분까지 줄였습니까? 저희가 28명 이렇게까지 아, 갔어요. 예. 근데 지금 네. 한 14명, 아, 13명. 아유, 거의 반으로 네. 줄이셨네요. 네. 아이고 세상에. 이 코로나가 네. 굉장히 아주 피부적으로 네. 예, 가까이 아, 다가섰어요. 예. 네. 어쨌든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네. 반드시 이겨내고 네. 예전보다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네. 예 그런 날들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네. 저도 그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스님께서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네, 앞서서 우리 불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직원은 한 명이지만 한 명 직원에 딸린 식구가 네다섯 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불자 그 가족들을 다 이렇게 품는다 생각하시고 지금 네. 회사를 어려운데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불자님이 살아오신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오히려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있지 않을까. 네. 코로나는 분명히 지나갈 겁니다. 네, 네. 그럼 지나갈 네. 거고 분명히 앞으로는 또 애플리트 네. 네. 회사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네. 네. 충분히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부가 함께 부따회에 가입을 해주셨는데 이 두 분이 함께 일하면서 틈틈이 또 수행도 하고 그러신데요. 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부부간의 일이니까 네. 이제 제 사무실이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 내부에서 이제 네. 좀 기도하고 그래요. 같이 기도도 하시고. 네. 아. 밖에서는 예. 직원들이 보기에 너무 보기 종교에 좋고. 빠져 있지 않느냐 네. 이런 또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시구나. 조심스럽게 이렇게 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코로나 전국이니까 네네. 절에도 잘 못 가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BTN 불교 TV를 보고 그렇죠. 신심을 뭐 이어가야 네. 되죠. 답이 그거예요. 예, 예, 예. 이 우리나라 단 대표 예. 이 포교 예. 불교 포교 이 BTN TV 예. 정말 잘 생겨났어요. 예. 맞습니다. 정말 저 부처님 말씀 전하는 거 네. 정말 저 없었으면은 예. 우리나라 이 코로나 극복하지 못했어요. 네, 예. 맞습니다. 부처님 네. 말씀대로 네. 행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 정도로 지금 가는 거죠. 예. 네. 혹시 저희 불교 TV BTN 불교 예.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으십니까? 요즘 제가 지금 보는 거는 거기 스님 금강경에 물들다 하는 그 프로 있어요. 네.
보고 지금 좀 보고 있고. 네. 예. 그 전에는 뭐 좀 다른 것도 좀 예. 자주 봤죠. 예. 네. 그러시죠. 그런데 그 이제 우리 불자님께서 사무실에 앉아서 TV 딱 키면 그곳이 법당이고 네. 또 집에 가서 TV BTN 불교 TV 딱 키면 그곳이 법당이고 맞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기 집에는 네. 공간은 넓은데 이제 저 처하고 저하고 네. 네. 둘이만 거주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그 불교 TV 틀어놓으면 네, 예. 조용한 법당이죠. 네, 네. 쫙 퍼지고 네.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그냥 생생하게 그냥 들려오고 네, 네. 들려오고 예. 네. 앞으로는 우리 불자님 저 우리 불교 TV에는 라디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휴대폰에 라디오가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울림만 딱 틀면 라디오가 나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디오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네. 네. 스님께서 진행하시는 제가 프로그램이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짜 좋습니다. 진명 스님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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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네, 스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설치를 해놓고 저는 네. 유튜브로 봅니다. 네,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네, 잘 못 네, 보니까 네. 유튜브로 이렇게 보는데 다시 보기 되니까 네. 촬영장에서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럴 때 그것을 뚝 네. 틀어놔요. 그러면 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네.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불교 방송이야? 거기서 이렇게 좋은 것을 해요? 그럼 뭐, 불교 방송은 맨날 뭐, 독종이나 틀고 뭐 이러는 줄 아니? 맞아. 아니야. 좋은 건 많이 해. 그래서 그렇게 네. 알리는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네. 100만 명의 방송 포교사가 결성이 된다면, 네. 그 원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 네. 망설이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이 이 길에 동참을 해주십시오. 네. 우리 김병진 불자님은 이미 방송 포교사가 되신 거예요. 예, 이렇게 예, 후원을 예.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자 지금부터 1855-0108번 네.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네, 함께 해주시고 우리 김병진 불자님 부부가 함께 일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정말 모범적이셨어요. 네. 네. 제가 최고 지금 원하는 거는 네. 불사. 네. 불사를 크게 한번 하고. 네. 불사는 적게는 많이 했어요. 네. 저도 뭐 몇 백만 원, 네. 몇 천만 원 여기 했는데. 네. BTN 네. 이제 여기에 이제 몸을 담았으니까 네. 네. 여기에 더 네. 제가 후원을 하도록 네. 열심히 일하고 네. 열심히 기도하고 네. 네, 부처님 말씀 따르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불자님께서 이렇게 이제 방송 포교에 이렇게 마음을 원력을 보태 주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포교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겁니다. 바로 예. 방송 포교를 제외하고는 정말 이만한 효과가 없어요. 방송만큼 효과가 큰 것이 없어요. 아마 부처님도 방송 포교에 가장 열을 올리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포교를 하신 거거든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함께 동참을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든 한 해를 보내셨지만은 세상에 영원한 거 없거든요. 맞습니다. 반드시 물리칠 겁니다. 네. 반드시 물리치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도 사세도 굉장히 예, 넓혀질 겁니다. 네. 예, 2021년 뭐 특별히 더 좋아지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새해 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네. 일단 정신적인 면에서 네. 이 부처님 말씀 네. 전에 듣고 네. 열심히 전에 듣고 네. 행동하고 실천하고 아. 네 그거고 그거를 최소한의 우리 공장 내에서라도 네. 네. 아주 그 활성화를 좀 시키고 네. 또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포교 좀 하게끔 하고 네 그리고는 더 열심히 제가 노력하고 네. 디자인도 더 개발하고 네 그렇게 해서 그렇죠. 네, 사세를 좀 확장해서 예. 굳건하게 예. 대비를 하는 거. 네. 네. 그래야지 솔직히 부대에다 많이 저기를 하죠. 네. 그렇죠. 예, 예. 서로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네. 지금처럼 우리 불자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직원분들을 가족처럼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네. 화합해서 잘 하시다 보면 네. 틀림없이
우리 불자님의 그 원을 예. 내년에 꼭 이루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네. 모든 부탁의 회원분들이 응원의 네. 박수를 보내드릴 겁니다. 네, 저희도 저희들 한번 하죠. 아유, 예.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네,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부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자. 저는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네.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네. 참 쉽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산다는 게.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각오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부처님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네. 여러분들은 새해 네. 발언들 어떻게 세우셨을까 싶은데 우리 이원정 불자님 어때요? 예. 어떤 발언을 세우셨습니까? 저는 네. 그 연말 연시를 네. 그 보통 사찰에서 보내거든요. 네. 작년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좀 이루게 해주십시오 네. 이랬는데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네. 소중한 거 하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렇죠. 아 원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의 건강이더라고요. 네. 저희 딸이 둘인데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냥 저랑 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부대끼면서 사는 거 그것만큼 네. 더 중요한 행복이 네. 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예, 우리 4명 가족이 건강하게 보내는 거 네. 그거 하나 발언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지구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네. 코로나가 큰 가르침을 준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도 우리에게는 선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우리가 우리 이원정 불자님 말씀처럼 가장 작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네. 네, 소중함에 대한 감사함을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 우리 선생님께서는 제 먼저는 이게 온 국민이 1년 동안 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고 네. 우울해하고 아픈 사람도 많고 했는데 일단 이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서 좀 편안하게 네.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이 네. 온 국민한테 좀 왔으면 하는 발언이 절 크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욕심을 어디까지 부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한 해였었는데 네. 작년이 새해에는 다 버리고 매일 날마다 좋은 날 모든 걸 소확행으로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즐겁게 사는 거 네. 이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올해는 그 마음을 좀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사실은 우리 김성녀 불자님은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인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뭐 많이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물론 퇴직을 하셨지만은 네. 또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를 하셨고 교수님으로서 계셨고 또 동시에 또 손진책이라는 네.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걸출한 네. 그런 연출가의 아내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동시에 어머니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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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네. 그 삶 속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네. 사실은 25시를 둘이 동지처럼 네. 또 이렇게 도반처럼 네.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동안 살아왔던 게 다 이제 산맥도 넘고 골짜기도 들어가고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평탄한 길을 네. 좀 이렇게 이제 남을 위한 그러니까 이타심을 갖고 사는 삶이 네. 마무리를 잘하는 삶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손진책 씨한테도 늘 우리 이제 욕심 버리고 네. 그리고 즐겁게 고맙게 살자. 네. 그다음에 베풀고 살자. 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네.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다라고 네. 소확행을 가자. 네. 그리고 이제 저보다는 손진책 씨가 더 큰 불자예요. 네. 그 사람은 감기만 걸려도 이렇게 부처님 상 이렇게 넣고 머리 밖에다 두고 자는 사람이에요. 그러시구나. 네, 그러니까 어머님 때부터 네. 그렇게 그러시죠. 불심이 있던 가족이라 네. 이제 진짜 불심으로 안 되는 일이 없을 거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네. 이제
앞으로 마무리를 좀 잘 해보고 싶습니다. 아, 최고의 지혜로운 네. 길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생님한테 아주 네. 또 큰 걸 이렇게 또 배워갑니다. 네. 큰 정말. 손짓이시잖아요. 예,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들어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제가 이제 저희 붓다회가 그 올해로 11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11년 전에 이 붓다회를 만든 장본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첫 번째도 붓다회, 네. 두 번째도 붓다회, 아유. 마지막도 붓다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이고, 세상에. 왜냐하면 많은 100만 방송 표고사가 가입이 되면 정말로 드라마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좋은 프로그램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좋은 장비에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테레비가 많이 바뀌었듯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갔고 디지털로에서 많이 또 바뀌었잖아요. 예. HD에서 UHD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후원금으로 좋은 장비를 사가지고요. 정말로 한국 불교의 우수성, 멋, 맛 모든 것을 영원히 담아서 남겨두도록 그다음에 전 세계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뭐 제가 불교TV 직원으로서의 마지막 희망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은 따위를 가입하신 분이니까 꼭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예전에는 다 개인 이름으로 뭐 이원종으로 이렇게 가입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기업 이름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요? 아까 그 김명준 선생님처럼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개인 직접 법인 이름으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조그만 공구 회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구 회사라면은 매월 회사 명의로 100만 원씩 부터에 가입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보시의 공덕을 회사를 커다랗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피를 받았대요. 그래서 세상에. 주는 만큼 받는다. 해가지고 보시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떤 분은 그 자기가 정해놓은 회사의 매출액의 일부를 무조건 내고 보시하겠다고 정해놓은 분이 있습니다. 회사명은 안 밝히면서 우리 회사가 잘될 때는 많이 내고 조금 어려우면 못 내니까 회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 있고 조그만 치과 병원 운영하는 분은 그 치과 직원 전체 이름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보시의 공덕을 잘 아는 분들이 기업이나 법인 명의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원정 씨 오늘 처음 알았죠? 이 기업 이름으로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직원들 이름으로 또 다 해주시고 그러니까 개인의 얼마나... 소원만 발언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을 위해서 보시를 한다는 게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21세기에 맞는 불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 평소의 신심에다가 또 이 방송 포교사라는 자부심이 더해져서 사업도 아마 잘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행생활도 일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실 거고요. 자, 18550108번 18550108 자, 지금 여러분 바로 전화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사랑하는데 자존감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자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를 어떻게 갖느냐가 참 중요한데 진짜 그 불자라는 자존감을 갖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 그러면 십시일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하는 일들을 같이 동참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 18550108 한번 눌러서 아주 적은 돈이라도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왜냐면 이 돈 갖고 뭐 도움이 될까 이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뿌듯한 행복감이 오면 또 도운 사람이 남을 돕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해서 아주 큰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으면 이 새해 벽두부터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서원을 그릇 쪽으로 좀 삼아가지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우리 한번 해보죠. 해보죠. 네. 우리 한번 해야 되죠. 네, 네. 큰일을 한번.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성녀 불자님께서 정말 한 통화 한 통화가 모여서 이렇게 큰일을 이뤄낼 수 있으니 우리가 올해는 꼭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셨는데 자, 18550108번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기억하셨죠? 네. 네, 전국에서 뜻을 같이 하는 도반들이라고 우리 김성녀 불자님이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네. 그러셨는데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은 붓다회는 전 세계적인 도반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해외에서도 해외에 성참을 하나요? 네, 그렇죠.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렇게 멀리 계신 분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한번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직접 소개를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소나라고 합니다. 아니, 여보세요? 저기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직접 전화 연결 된 거예요? 네. 어머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 김성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그 멀리에서 어떻게 부다의 회원을 가입하셨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스님 법문을 듣다가 하게 됐어요. 근데 좀 많이 민망한데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사실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후원을 해주신다는 것이 그 액수의 크고 작은 걸 떠나서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아, 그럼요. 인도네시아면은 아마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여기는 인도네시아는 국민 70-80%가 이슬람이에요. 네. 개중에 기독교인들도 있는데 개신교보다는 카톨릭이 많아요. 네. 예.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찰은 몇 군데나 있나요? 세 군데 있어요. 아.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들이 이 신행 생활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 인도네시아 현지에 우리 불자님들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수하루 같은 경우는 한 4, 50명 정도고요. 250명에서 300명 정도 불자가 있어요. 맞네, 그래도. 해외 법당 치고는 많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어떤 스님께서 그렇게 사찰을 시작을 하셨습니까? 한 30년 전에 가정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전에 해인사에 원명 스님이라고 지금 입적하시고 성철 큰 스님 제자지요? 많이 다져놓으셨죠. 네, 그러셨군요. 아, 우리나라 그 가야산에 있는 행사와 이렇게 인연이 있으셨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 지금 새해 맞이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일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송년 기도를 하고 뭐 재능 기부들도 해서 작은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 유흥기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그냥 집에서 가족들하고 조촐하니 그러셨군요. 우리 수선아 불자님 새해 발언 이야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에는 어떤 발언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특별히 바라는 건 없는데 그냥 가족들 다 건강하고 또 우리 아들이 군대 잘 다녀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일상이 너무 감사하고 그립네요.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드님 그 군대를 가셔야 되나 본데 반드시 건강하게 그 우리 수선아 불자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주 건강하게 잘 다녀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수선아 불자님. 우리 수선아 불자님. 그래도 그 법당에는 자주 못 가시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불교TV를 통해서
늘 마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신행생활 더 열심히 해나가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스님도 건강하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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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국장님, 외국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요? 예, 가끔 전화가 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많은 전화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에서 전화를 받을 때 전화 받는 많은 보살님들이 안타까움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는 불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외국에 가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유튜브로 볼 수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서 불교티를 보면서 법문도 듣고 교리도 배우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예불도 듣고 그다음에 사찰순례를 보면서 자기의 그 흐트러진 신앙심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이분들에게 참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그것을 늦지 않고 불교TV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지키고 있다. 네. 그 외국 땅에서도 나는 불자라는 것을 지키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외국에 가면은 모두가 다 애국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신앙심도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선생님? 저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공연도 해보고 하면은 교포들이 진짜 뭐 태극기 본 것처럼 우리를 보면 반가워하면서 하고 와서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정이 많으시잖아요. 정이 많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닥쳤을 때 그걸 헤쳐나가는 힘이 강하거든요. 강하죠.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더 뭉쳐요, 우리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히 힘들 때도 이렇게 스님들 말씀 법문 듣고 힘을 내고 또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잘 헤쳐나가실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은 해외에 살다 보면은 스님들 옷깃만 바라봐도 너무 그립고 사찰이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불자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뭉클하거든요. 근데 울림 라디오는요. 앱만 깔면 전 세계적으로 와이파이만 터지고 LTE만 터지면 다 되는 거예요. 버퍼링 없이. 버퍼링 없이. 네. 그리고 이거 그 라디오를 실질적으로 틀면 몇 킬로 점 벗어나면 안 들리잖아요. 막 이금 내 찾아 채널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앱 라디오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울림 라디오에 실시간으로 미국 동부 서부에서 다 들어오죠. 일본에서도 도쿄에서 들어오죠. 저 지방에서도 들어오죠. 대만에서 들어오죠. 브라질에서 들어오죠. 프랑스에서 들어오죠. 그 실시간에 못 들으면 재방송으로 다 들어요. 너무나 이거는 가슴 뛰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 TV 이 방송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코로나19로 우리 해외 교민들의 안부가 정말 염려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수선화 불자님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또 다른 지역 있잖아요. 해외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불보살님의 가오가피 속에서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시길 저도 기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울러서 18550108번 부다의 동참의 길이 해외 우리 불자님들한테 널리 알려져서 우리 부다에 동참하시는 것만으로도 더 큰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해외에서 동참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이 수선화 보살님은 일정 금액을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CMS가 해외에서는 안 돼요. CMS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브라질에 있던 호주에 있던 어디에 있던 간에 그냥 특정 일정 금액을 보시는데 일본에 계시는 그 어느 보살님께서는 자기는 CMS를 하고 싶다 하면서 서울에 계신 누나한테, 언니죠. 언니한테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걸 해주겠다. 그러니까 언니가 CMS를 하면서 동생한테 그걸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매년 연말 연시에 이렇게 절에서 사찰에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사찰에서 보내면서 가족들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다에 가입하는 거예요. 가족들 이름으로? 가족으로 다 이름하면 가족 모두 이름으로 다
기도를 다 올려주고. 네. 아, 그래요. 그다음에 각자의 서원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아버지 서원 다르고 엄마 예. 서원 다르고 아들 서원 다르고 아, 딸 서원 다르고 그래. 각자 서원에 맞게끔 또 기도를 아. 올려줍니다. 아, 이렇게 적어낼 수 있나요? 예. 아, 식구 수대로. 예. 네, 우리 국장님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찰은 못 가지만 우리 무상사에서 또 기도 다 올려드리잖아요. 예. 첫째는 첫 주에는 어떤 기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첫 주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첫째 초하를 해서 서원을 합니다. 네. 네, 서원하고 두 번째 주는 약사제 행복해야 되니까 약사 행복기도. 행복기도. 이제 지장보살의 가피, 네. 지장가피기도. 가름부살의 자비기도, 네. 아미타불의 공독기도를 5주를 거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네. 간단합니다. 예. 그리고 따라 할 수가 있어요. 예. 또 일요일 날 하기 때문에 예. 다 한글로 합니다. 예. 자막까지 다 나와서 네. 같이 보면서 기도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또 직접 다니면 요새는 안 좋아요. 경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예. 그걸 갖다 활용하는 방법도 네. 굉장히 신앙생활에 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네. 붓다에 가입해서 예. 그 대신 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만 집에서는 108배 절하고 네. 예. 또 이런 것들은 다 알아서 붓다에서 해주고 네. 그러니까 또 뭐야 1850108 네. 그렇게 네. 또 돌려 저부터도 네. 전화하고 모든 분들이 그냥 네. 누르세요. 네. 새해부터 아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우리 김성여 불자님께서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정말 든든한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분도 네. 신심과 원력으로 네. 이 붓다회 건설을 하고 계신 분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해야 아,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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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1년 365일 사람으로 북적이는 대구의 지하 상점가. 이곳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타공인 붓다회 전법사가 있습니다. 붓다회 회원들에게 보낼 선물을 손수 포장하고 있는 남의 힘 김진규 대표인데요. 그래, 여기 잡아 갖고 여기 넣어주면은 내가 이제 이게 붓다회 회원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선별하셔서 뽑혀서. 사은품으로 저희들 선물로 드리는 포장하는 작업입니다. 늘 이렇게 직접 보내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 보낼 때 있고 저 남해 공장에서 직접 포장을 해갖고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어. 일로와 어디가 어디가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줄 앉지. 잘 왔다. 오자마자 왜 가? 아, 촬영한 줄 알고 방해될까 봐 나갔습니다. 아니다, 그거 촬영하더라도 어차피 그거 이 붓다에 그거 연결돼가 촬영하는 건데 회원이나 한 개 가입하고 가 볼래. 이 부처님 가족 되는 거니까 이거 한 개 하는 거 괜찮을 게 아마 큰 부담도 없고. 되겠어. 사실 법령도 나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아무나 권유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대표님이 그런 확고한 신념으로 붓다에 대해 권유를 하기 때문에 뭐 버리낌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제품 설명하는 일도 실행도 최선을 다하는 김진규 대표. 뜨거운 에너지의 근원은 불심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든데 저마저 뭐 욕심을 내서 제 걸 챙기면은 어떻겠냐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고 또한 붓다회를 통해서 부처님의 은혜를 제가 다는 전파를 못하고 다는 못하지만 아주 조만하게 그 마음을 꼭 같이 나눠서 제 주변부터 가겠습니다. 네, 자타가 공인하는 네. 우리 붓다회 홍보대사이십니다. 바로 남해의 힘! 김진규 대표님을 우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붓다회를 사랑하는 김진규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얼굴만 봬도 네. 기분이 막 좋아져요. 고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보시는 우리 붓다회 회원분들이 네. 너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몇 분께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네. 아직까지는 많이 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제가 매달 네. 50분을 드리고 매달이요? 있는데 매달.
예, 현재에 70여 분 선물을 드렸는데 네. 말씀드리기가 너무 적게 줘서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7명도 아니고 70분 네. 엄청 많으신 거죠. 오, 진짜 와, 대단하시다. 진짜 예. 우리 변대용 국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는 네. 남의 힘을 갖다가 네. 전국으로 뻗치는 게 아니라 예. 네. 붓다의 힘을 전국으로 뻗치기 위해서 남의 힘을 저희가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예. 보셨잖아요. 예. 바로 붓들어 갖고 가입시키시잖아요. 야. 매달 저희 붓다에 가입하신 50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선물을 드리는데 네. 저희는 이제 다른 일 없습니다. 예. 50명 분만 추천해 드리면 예. 사장님께서 예. 포장 모든 걸 다 해가지고 택배까지 딱 보내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단순한 일 같은데요. 예. 정말로 복잡하고 몇 단계를 거쳐서 일을 하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그 예. 비용도 예. 솔직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 않죠. 한 달에 한 네.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와, 예, 진짜 매달 좋아요. 50분씩 한다는 게 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비용도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근데 아까도 네. 보셨잖아요. 예. 찾아오는 모든 불자님들한테 네. 부타에 가입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가입까지 시키고. 예. 근데 그걸 웃는 얼굴로 하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것 같은데. 네. 다들 기분 좋게. 네, 기분 네, 좋게. 네. 네. 아니, 근데 요즘 너무 어려운 네. 환경에 다들 처해 계신데, 네. 정말 굉장히 큰 발언하신, 아니, 나눈다는 게 그렇게. 네. 매달 그렇게 계속 한다는 건 쉽죠. 한 번 하긴 쉬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 하셨어요? 다들 칭찬해 줘서 제가 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유, 아닙니다. 예. 이 원래 그 제 꿈이 네. 그 이 절을 짓는 꿈이었는데, 아~ 예, 꿈이었는데, 큰 게 사업을 성공하지 못해서 아직도 가슴 뒤쪽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연히 이제 붓다이를 알게 되어서, 아, 이거구나. 네. 요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작지만 제품으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작은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님 정말 사찰 불사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네, 근데 우리 스님들도 사찰 하나 건립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큰 발언을 하셨고 또 이렇게 꿈을 갖고 이 작은 일부터 실천을 하셨다는데 이것조차도 작은 일 아닙니다. 예. 네. 아니 어떻게 정말 그렇게 큰 마음을 내셨어요. 그런 꿈을 갖게 되셨어요? 그냥 이제 어릴 때부터 그거 이 시골에서 자라서 네. 부모님이 절에 다닐 때마다 제가 따라갔습니다. 근데 네. 왠지 절에 가면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어릴 때부터. 그냥 네. 막연히 저도 이제 손님이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몸이 그래서 그것마저도 예. 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고심하고 있는 중에 조금만 들을 한 게 지으면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뭐 좀 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 싶어서 마음을 그렇게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구나. 아니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이 불연이 네. 진짜 뭐 보통 불연이 아니었을 것 네. 같은데 스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하신 예.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 네네. 보니까 약간 불편하신 것 같은데 다리가 불편하실 예. 거 어렸을 때부터 사실 9개월 때 어머님 손을 잡으면은 제가 아장아장 걸었답니다. 걸었는데 손을 놓으면은 걷지를 못할 때 제 예. 발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아유, 아 기억이 기억도 그렇고 어머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네 혼자는 걸어보지 못했다. 네. 사실은 여전히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네. 생활하기에 맞아. 이 여러 가지가 턱없이 네. 부족한 시설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김 대표님이 성장하던 그 무렵에는 이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환경도 네. 정말 훨씬 더 열악했었어요. 그래서 마음고생이 우리 불자님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땠습니까? 네. 제가 이 고생했는 이야기를 다 하려 그러면 네. 정말 밤을 새워도 다 못 네, 그러시죠. 못하는데, 아유. 이 조금 이야기하면 어릴 때 제가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목발을 짚었습니다. 네. 지금은 목발도 이렇게 밑에 고무도 붙었고 이런데 예, 예. 그때는 네. 나무로 그냥 짜게 해서 이래 할 때 네. 다녔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니는 길이 토끼길로 산속 토끼길로 왕복 한 3시간, 4시간 되었었는데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서 팔이 이렇게 굽었습니다. 아유, 제가 운칸 어린 나이에. 아, 목발을 계속 짚고. 예. 그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또 막상 또 사회생활을 시작하니까 사회 백도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시죠. 너무 높고. 그럴 때마다 제가 부처님 어망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부처님 원망을 하면 예. 혹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부처님께서 저에게 그랬습니다. 네. 너는 예. 다리가 불편한 대신에 예. 정말 선한 마음과 예. 강인한 인내력을 너에게 주니까 너는 그걸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대단하시다. 아이고 네. 아이고 우리 김진규 불자님 예. 정말 제가 아유. 마음이 뭉클해서 네. 정말 코끝이 시큰합니다. 그래도 네. 그 원망을 계속 원망으로 가지 않고 뭐 정말 부처님이 야 너 다리보다는 그 좋은 마음을 갖지 않았느냐 사실은 스스로가 그 답을 찾은 거잖아요. 네. 네.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지혜로우신 우리 불자님이시고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배우고 신행생활도 하셨을 텐데 네. 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삶 속에서. 예.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장애 자락하는 사람들이 뭐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장애자 특유의 자존심과 아집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을 제가 다 버렸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다 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했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실은 제가 버리니까 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저를 이끌었습니다. 아까 그 회사 비전을 나눔으로 정하셨다고요? 아 예. 예. 저희 회사 사원이 예. 나눔입니다. 사원이 왜 그 네. 나눔으로 지었냐면 제가 예. 장애자로서 이 현실을 살아보니까 너무 예. 힘들었습니다. 그러시죠. 진짜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하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은 네. 지인들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래. 저는 죽을 힘에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럴 때마다 누가 하나 기댈 분도 없고 예. 그때 부처님이 저의 보팀목이 예. 완전히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제가 결심을 했는 게 뭐였냐면 저를 잡고 일어서실 분이 있고 예. 제가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저의 모든 것을 나누어서 같이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는 뜻으로 제가 나눔이라고 하는 사원을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시니까 부다의 후원과 건선도 예.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 그거 예. 아직 그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부다의 회원을 100명 모집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예, 목표를 잡았는데 아직까지 뭐 한 20명 정도 여분을 많이 뭐 하셨네요. 차지 못해서 많이 하셨네요. 좀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세상에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하셨습니다. 100명 권선. 100명 권선. 그러니까 진짜 요즘 말로 찐 홍보대사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선생님 예. 그러면은 뭐 지금 하고 계신 일 이외에 2021년 또 어떤 발언을 가지고 계신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네. 제 건강과 사업 예. 안전입니다. 예. 왜 그런 목표를 세웠냐면은 제가 건강해야 네. 부따의 회원을 모집하는데 앞장을 설 것이고 예. 목표도 채우고 예예 예. 제 사업이 안정돼야 예. 네. 나눔에 실천하는데 네. 다 거기 쓸 것이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걸로 제가 정했습니다. 예. 우리 불자님 제가 보니까요 네. 오늘 만나 뵈니까 네. 꼭 이루실 거예요. 맞습니다. 꼭 이루실 거고 예. 오늘 더 제가 간절해지는 게 우리 불자님 건강하시라고 네. 제가 매일 축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맞습니다. 정말 꼭 이루시고요. 예.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우리 부다의 회원분들의 이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하다 보니까 네.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네요. 우리 선생님 김성녀 선생님 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 네.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제가 뭐 운이 늘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열심히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살아왔지만 네. 저보다 더 힘든 삶을 극복하신 훌륭한 분들이 정말 많다는 네. 게 또 느꼈어요. 그래서 이름 있는 사람들보다 저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의 훌륭한 사람들을 보고 저는 부끄러워도 하고 또 저 자신을 다 닦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네.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냥 십시일반 모아갖고 예. 마음을 모아서 예.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끔 좋은 예. 프로그램을 만들게끔 네.
1855 네. 0108 이쪽으로 네. 전화해서 우리 다 같이 동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붓다의 동지.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성녀 불자님께서는 네. 우리 다 함께 동지가 되자 네. 이렇게 다 함께 도반이 되자 네. 그래서 좋은 일 하자 이렇게 마무리를 네. 또 소감을 밝혀주셨는데 우리 김진규 대표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붓다이를 만난 것만도 저는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고 또 제가 그것을 늘 알릴 수 있는 것은 더욱더 행복하고 네. 또 그걸로 인해서 이 방송국에 출연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정말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 네. 행복하고 앞으로도 붓다이의 모집에 네. 저는 이 모든 힘을 다 쏟을 것이고 아이고. 네. 그 붓다이가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나눔과 배품이 네.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기 네.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열심히 실천하고 모범이 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가 저절로. 네, 박수가 오늘 막 저절로 계속 나오고 예.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우리 변대웅 국장님은 지금 붓다회 시작하고 계속 나와서 이렇게 예. 사연도 소개해 주시고 이랬는데 오늘은 또 어떻습니까, 소감이? 오늘은 제가 부처님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나쁜 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닙니다. 왜 다른 분들은 참 신앙인들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해가지고 잘 사고 있는데 저는 핑계를 남한테 많이 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의 시간도 갖고요. 좀 더 더 그 방송폭에 매진하는 불자가 돼가지고 이 사회가 불국동토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동시에 먼저 우리 모두 방송폭 의사가 되도록 정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저는 네. 오늘 또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 순간이 저한테 와요. 이게 진정성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BTN 불교TV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성녀 선생님 아,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잘 네. 지키시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예. 중국의 운문선사가 남기신 말씀인데요. 일일시 호일이다라는 네. 말이 있습니다. 네.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즐겁고 기쁜 날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좋은 날, 기쁜 날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인생을 보다 넓게 멀리 보려고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매일매일이 인생에서 최고로 좋은 날이 될 겁니다. 네. 네. 저 우리가 뭐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 뭐 당장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확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BTN 불교 TV와 함께 하면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또 우리 붓다회라는 구심점을 통해서 네. 불자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신다면은 우리 모두의 원력으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믿습니다. 우리 붓다회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지금 네. 그 자리에서 네. 날마다 좋은 날 열어가시길 불보살님전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저희는 물러가지만 여러분 1855-0108번 네. 우리 붓다의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전화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하십시오. 고맙습니다.